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부람하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인턴 이시훈입니다. 시훈씨, 혹시 베트남 음식, 베트남 쌀국수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 옛날에 강남 가봤었는데 그때 베트남 음식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온천상에 있는 한 유명한 베트남 식당에 같이 가볼까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원래는 여기 유학생 하러 왔거든요. 근데는 여기 베트남 음식 엄청 먹고 싶은데 가게 탔는데도 맛이 그대로 아니라서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한테는 그 베트남 음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완전 베트남 맛이냐 한국 스타일 아니고 완전 베트남 스타일 전달하고 싶다고요. 먹어봤어요. 하이 씨, 부산에 있으면서 가끔씩 베트남 음식 그립지 않아요? 네, 많이 그리워요. 특히 어떤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쌀국수 많이 먹어요. 쌀국수요? 베트남 음식 어떤 거 드셨어요? 저 그때 반미, 반세워, 그리고 쌀국수 많이 먹었어요. 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죠? 짜족?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힌트 같아.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럼 제가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네. 베트남에서 먹었던 그 맛이에요. 네. 이번에 면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빨리 먹어보세요. 네.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제가 베트남에 있는데 소스 먹는데 이거 많이 넣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칠리 소스예요. 칠리 소스 넣으면 좀 매콤하게 먹을 수 있어서 네. 한국 사람은 매콤한 게 좋아하잖아요. 네.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네.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넣어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게 돼지고기로 만든 것인데 작게 원래 돼지고기가 좀 크잖아요. 네.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거 네. 네, 하면 되고요. 아, 다져서 만든 거네요? 네, 다져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야채 좋아하시면 야채 좀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으면 돼요. 허브하고 약간 맛이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돼지고기가 씹히는 이 맛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새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재료가 많은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 녹두 들어가 있습니다. 녹두랑 새우. 그 다음에는 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주입니다. 짜조는 안에 여기 보시다시피 목이버섯이랑 당근 그리고 고기 계란 들어갑니다. 네, 시우 씨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되게 촉촉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카이 씨도 드셔보세요. 약간 새콤하고 맛있는 음료수 같은 느낌 나요. 네, 맞아요. 이게 베트남에서 라임 독창이 담겨있어요. 엄청 유명한 음료수입니다.
겉은 바삭한데 안에는 촉촉해서 정말 맛이 좋았어요. 어, 네. 그럼 하예 씨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어, 저는 발새우. 그러면 베트남어로 맛있다가 하나요? 어, 베트남어로 맛있다는 원이라고 하시면 원. 베트남 음식 원.